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젊은 엔진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학생이 아닌 강연자로 대학 강단에 서게 된 것. 대졸 실업자가 넘쳐나는 요즘 어린 나이에 당당히 억대 연봉의 꿈을 이룬 주인공에게 이어지는 질문 공세. 대학 안 가실 때 후회는 안 하셨어요? 이 마지막 최종 목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과 저와는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같은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가서. 현장 경험이야말로 강의실에선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 믿고 달려온 길. 그렇게 반나절 가리지 않고 일한 지 어느새 4년. 그 노력의 흔적은 바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했는데도 또 빵꾸가 나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바삐 또 성실히 달려온 24살 청년이 보여준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거. 20살, 21살 이렇게 해서 60살까지 내가 뭐 할지 좀 써놓은 거거든요. 제대 후 복학하고 학교 생활하고 돈 공부. 친구들 국영수사가 공부할 때 전 재테크 책 펴놓고 돈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목표 없이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기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 매진했던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었다고. 제가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빨리 찾아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행운아인 것 같아요. 학력의 벽을 넘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이 여기 또 있다. 현송왔습니다. 돌고 도는 돈의 운명이라지만 이곳에서는 잠시 대기. 저희가 이렇게 현송 오면 차태석장님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바로 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그 운명 계속될 수 있다는데 그 유명세 한번 찾아 한지라 자사의 광고 모델로도 활약했던 본대 주인공. 다양한 나라의 외화들이 일동차려 타고 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당나라 돈에 대한 위조나 가짜나 변조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뭐 억대 이상금 받고 있습니다. 42년 위폐감시 위기를 걸어온 대한민국 최초 위폐감별 전문가 서태석 씨. 억대 연봉을 받은 위폐 감별의 대가인 그의 이력은 중학교 중퇴가 전. 중학교 사실 다니다가 중퇴하고요. 가투사로 지원해 갔어요. 가난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갔던 군대. 그곳에서 배운 위폐 감시 기술로 수차례 은행문을 두드렸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다고. 그 은행 쪽에서는 강판이 없기 때문에 일용직을 두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급제로 3년 정도 일용직을 했습니다. 제가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어느 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일용직 말단 직원을 대한민국 최초의 위폐감별 전문가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은 오로지 실력 하나. 이 돈은 $50. 이 돈은 $10. 일본 엔화입니다. 유럽. 다양한 나라의 지폐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가니 38개 나라 돈을 다 환영하죠. 바로 최대 $700만. 한화 약 80억 원의 돈을 감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터. 하지만 손끝 감으로 익힌 42년간의 노력은 그를 달인의 경기에 올려놨다. 요거네요. 여기 지금 유조지폐입니다. 적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색상이 약간 차이가 나요. 언뜻 보기엔 똑같이 생긴 지폐도 색상만으로 위폐와 진폐를 구별할 수 있단다. 중학교 중퇴자의 이력이 명인의 이력으로 칭송받게 된 것은 바로 한 사건이 발단이었다고. 김포광에서 이제 돈이 수입 들어올 당시에 풀러보지도 않고 저희 부장님께서 딱 들어보고 가짜다. 미국 FBI까지 와갖고 직접 수사한 그런 사건입니다. 공항 세관에서 $40만 뭉치 5개를 인수받은 젊은 시절 서태석 씨. 보지도 않고 지폐의 무게만으로 위폐를 감별해내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았다. 명동에는 이제 일본 관광객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유조 지폐가 있는지 좀 봐둘라 해서 지금 가보는 길입니다. 엔화벌이 턱턱해하는 사장님에게 이처럼 반가운 이가 또 있을까. 위폐 감별 노하우 전수하러 직접 가게로 찾아와 주시니 미연의 사고 방지할 수 있는 사장님들 이 기회 놓칠 수 없다. 그거는 좀 최근에 나온 신분이에요.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보람. 덕분에 지폐와의 한판 승부는 퇴근 후에도 계속된다고. 앞으로 뭐 또 위폐도 뭐 가면 갈수록 정교해진다 그러는데 자주 오셔서 뭐 이렇게 조언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늦은 퇴근이지만 억대 연봉 위폐 감별사의 밤은 나보다 더욱 치열하다는데 아무리 최고의 전문가라 해도 끊임없는 연구는 필수. 학력의 벽을 넘기 위한 노력은 하루 15시간 이상 계속된단다. 이 정부 기관에서 저는 이제 청백 봉사사나 그대로입니다. 수많은 상들은 학력의 벽을 오로지 실력으로 뛰어넘어 얻어낸 영광의 흔적들. 42년간 피땀 흘린 노력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 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상 받으시면 좋았을 건데요. 짧게 학교 다니다 보니까 못 받았고요.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는데 그만큼 뒤들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들어가네요.
그의 노력은 위폐 감별 매뉴얼이 돼 전시되고 있는데 38개국 위화뿐만 아니라 그동안 감별했던 위폐들까지. 부장님께서 이 분야에 안 계셨다면은 뭐 100% 저 외국에 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제는 후계자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서태석 씨. 시변 갖고 학벌이 다 아니라는 걸 제가 생각하고요. 자기 주특기만 하나만 살려가지고 그쪽만 계속 밀고 나가면 성공길은 얼마든지 열립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직장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취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대리운전.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연락받자마자 고객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깨시라고요? 제가 저 한 잔 드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지금 대리운전 8년 됐습니다. 8년 경력의 대리기사를 따라 건물에 들어서자 직원들 일제히 인사하고 나선다. 이분이 사장님? 여기 회사의 제가 대표자입니다. 사장님이요? 예. 전쟁터가 따로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 콜센터. 그 규모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콜센터 직원은 한 85명 정도 되고요. 기사분들이 지금 한 4,600명 정도. 직원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니 그 매출 또한 궁금해진다. 저희 회사 매출은요, 한 연 200억 정도 됩니다. 16세 상경의 연 매출 200억의 신화를 쓴 김동근 씨.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와가지고 검정고시를 했었기 때문에 졸업장이 필요해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도 결국은 50만 원 이렇게 적은 급여를 주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학력의 벽을 넘어 연 매출 200억 원의 사장님이 됐지만 운전대를 놓지 않는 이유. 바로 기사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때문이라고. 그렇죠. 고생 많으시죠. 아, 요즘 고생이 좀 힘듭니다. 이 대리를 오래 하셔가지고 우리 그 기사님들의 그 애로사항을 많이 알으시고. 그가 기사들의 마음을 잘 아는데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워낙 시골에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2,000원 빌려가지고 저의 손에 지어주시면서 올라가서 직장 생활하라고. 16살에 천원 지폐 두 장을 손에 쥐고 맨몸으로 상경한 서울에서 어린 소년이 생계를 위해 한 일은 바로 광택업. 자동차 광택을 내는 일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소년은 그 탁월한 성실함으로 인근의 소문이 자자해졌다. 대체 그 직원이 누구길래 손님이 끊이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가게 매출이 자꾸 오르잖아. 손님도 많고 손님도 많아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이 곧 최고의 찬사가 되죠. 이 작은 공간에서 생활했던 그 시절에도 그는 작은 성취감을 맛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 와가지고 여기서 책을 가지고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작은 종잣돈으로 마련한 승합차 한 대, 그렇게 대리운전 일은 시작됐다. 여기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의 사무실 위치이자 가장 고생 많이 했던 장소가 이제 여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 맨 처음 시작한 일은 승합차에서 3시간 쪽잠을 자며 했던 거리 홍보. 학력이란 간판 없이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치열함 때문이라. 돈 안 드리고 내가 직접 뛰어서 알릴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6 어린 나이에 상경에 힘든 고생의 시간을 보내고 어렵게 시작한 대리운전사. 하지만 이제는 억소리 나는 대박 사장님으로 변신했으니 부모는 그런 아들이 그저 고맙기만 한데. 고생도 많이 했어요. 진짜로 고생 부쩍했어. 예. 아들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흘리시는 어머니. 그래가지고 2천 원을 구워서 서울로 보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지금 말도 못해요. 어린 아들을 서울로 올려보낼 때 심정이 오죽했으랴. 2천 원 가지고 옛날에 흘리고 성공했어요. 어? 옛날에 흘리고 자신의 가난이 대물림돼 학업을 포기하고 서울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안쓰럽고 미안하기만 하다는 어머니. 고등학교를 보내고 정상적으로 컸다고 하면 더 이렇게 성공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오늘도 뛴다. 지금부터가 성공의 시작이라고 믿기에 5개 광고 장소를 선정하고 확인하는 것도 직접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리운전기사 교육도 직접 한다고. 돈 많이 버시라고 저희가 돈방석을 앉혀드리는 겁니다. 그의 이런 열정과 의지야말로 학력의 벽을 뛰어넘고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한 최고의 비결. 일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요. 화이팅!
최소 고등학교나 대학교